네, 오늘장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DHP,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? 저는 세이트리온 이야기하고 싶은데요. 이제 네. 오늘장은 사실 세이트리온을 얘기를 안 하면 조금 이제 서운한 이제 그런 장인데요. 아무래도 네. 이제 임상 글로벌인 상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. 이제 기존에 이상 데이터가 조금 불확실한 면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이제 글로벌 3상을 통해 이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하는 그런 이제 입장과 또 동시에 이제 FDA 승인 그다음에 유럽의약청 승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수치가 나와서 오늘 조금 이제 특징주로 가져와 봤고요. 워낙 이제 너무 많이 눌린 상황입니다. 이제 네. 고점에서 물량이 워낙 많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 물량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번에 이제 뭐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제 임상 결과 너무 안 나왔길래 이 불안에서 나오는 투기 매물 또한 소화를 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런 이제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때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1분기 이제 레키로나주를 생산하느라 이제 뭐 기존의 메인 사업체인 호주마나 그다음 투룩시마 같은 이제 공장을 잠시 중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다시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치료제 매출까지 나오게 될 경우에 세이트리온은 이제 다시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제 2분기 때 유플라이마라 그다음 램시마 매출까지 더한다면 지금 특징주로 삼아도 좋고 나중에 이제 더 좋은 이제 더 주가 상승이 더 동반이 돼서 다음에 계속 이제 리마인드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세이트리온 그룹주들 올해 초고점 이후에 거의 반년 정도 조정을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좀 악재가 모두 반영이 됐고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주가도 이제 20만 원 후반대에서 굉장히 잘 유지를 했고요. 여기서 더 빠질 만한 악재는 더 이상 이제 없는 걸로 보입니다.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3상 데이터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뭐 오너 리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포지션 말고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끌어가게 될 경우에는 한 30만 원 후 중후반대까지는 이제 가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좀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신규 매수 자리로도 굉장히 좋으니까 조금 이제 이제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다시 좀 바이오시밀러와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. 자, 다음으로 박정식 대표님이 오늘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? 네, 저는 뭐 LG 헬로비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특징주 시간 저번 주였죠. 제가 한 5,800원 정도에서 LG 헬로비전이 대략 한 7,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네. 역시 이번 주 들어서 지금 9,400원까지 올라섰었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 접근하신 분들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이 LG그룹 계열의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입니다. 이미 대형 통신주들, IPTV 관련주들 전부 다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뒤늦게 이제 유선 사업자가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요. 예, 그리고 또 지속적인 이슈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죠. 지난 2일 지역 채널 콘텐츠 투자를 연간 400억대로 확보를 하고 LGU 플러스 더 라이프 채널 등 LG그룹 계열사와 공동 제작으로 콘텐츠 규모를 키울 것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. 거기에 또 LGU 플러스가 이번에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위해서 1,0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확보를 통해 LG 헬로비전과 합병 시 이 주식 교환에 대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이 합병 관련 이슈도 같이 맞물리면서 강력한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. 제가 일단 목표 주가를 지난주에 7,500원 정도 제시해드렸던 이유는 일단 본연의 자산 가치가 한 6,300억 정도가 됩니다.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6,400억 정도로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를 넘어서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에서 좀 길게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. 일단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7,8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력 가능합니다. 자,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만들어진다면 한 1,2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7,000
800원이 깨진다면 그때부터 또 일정 부분 주가 조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7,8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관점,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끌고 가면서 1,200원 정도까지 분할 매도 관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간격 전략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? 그래서 좀 조정이 좀 받아야 되는데요. 대략 네. 7,100원 정도면 그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이면 다시금 또 기술적인 반등력이 나타나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신규 매수하시고 싶은 분들은 한 7,200원에서 7,100원 정도 선에서 밑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전거래일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. 오늘도 장중에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. LG헬로비전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오늘 드린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. 자,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현재 시세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트리온이 현재 5.8%대 탄력으로 28만 1,000원 선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. 그룹주 내에서 가장 가벼운 셀트리온 제약이 역시 오늘 가장 강하게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13%대 급등세로 156,9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5%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밖에 제약바이오주 섹터 내에서 오늘 진원생명과학의 탄력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. 자회사의 가치가 좀 부각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10%대 급등세고요. 안트로젠이 10%, 차바이오텍이 7%대 상승하면서 23,400원으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